안녕하세요, 오프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4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이 4개의 멀티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파이널컷에서 하는 방법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첫 번째 이제 소니 GV-1이 되고 A7C 카메라가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 지금 제 바로 앞쪽에는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총 4대가 같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마이크까지 하면은 5개의 클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촬영을 쭉 해가지고 클립 5개를 어떻게 제가 그냥 혼합을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러 대 카메라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촬영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라떼 커피가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을 쭉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수동 초점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지 어떻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영상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1분 27초, 28초가 지나고 있는데 클립을 한 3분 좀 넘게 한 4, 5분 정도까지 해가지고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촬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라떼에 제가 건너가가지고 라떼 빨대로 꽂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되면은 라떼가 동시에 이제 이게 지금 따로따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 한꺼번에 이제 편집을 하는 상태고요. 제가 따로 찍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물들을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의 블루투스 카메라가 여기 있고요. 자, 이쪽 카메라에서도 보이고, 자, 소니 GV-1, GV-1에서도 보이고, A7C 앞에서도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화면에서 보이는지 각각 카메라의 4대의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제가 맞춰가지고 싱크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고 있는 소니의 녹음기는 어차피 이걸 메이저로 해가지고 음성을 담을 거기 때문에 메이저 음성은 여기 녹음기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영상에 대해가지고 1, 2, 3, 4번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여기 4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각각 카메라의 영상이 왔다 갔다 전환이 되는 걸 보시면 되고 이게 파이널 컷에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한편에 아주 다이나믹한 지겹지 않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만히 이렇게 있는 영상을 만들 때 보면은 상당히 좀 지루해지고 영상이 단순해져가지고 그 집중력을 잃기가 쉬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네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 카메라도 볼 수가 있고 여기 GV-1 그리고 A7C 카메라 여기는 이제 매뉴얼 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야지 초점이 맞죠. 매뉴얼 초점이라서 여기 앞에 있는 이쪽은 매뉴얼 초점이 전혀 안 맞고 이쪽 뒤쪽에 갔을 때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다음 영상에서 이제 파이널 컷에서 어떻게 편집하는지 편집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파이널 컷에서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장 하드에다가 영상을 다 담아두고 있고요. 외장 하드에 유튜브라는 폴더를 저는 만들어요. 그래서 멀티캠 제작 여기에다가 소니 녹음기에서 들어온 MP3 파일하고 4대의 갤럭시 S20 울트라 DJI 4캣 소니 A7C 카메라, 소니 GV-1 이 카메라 이름으로 모두 제목을 적어놨고 녹음기는 또 녹음기 제목을 적어놨어요. 자, 파이널 컷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닫게 되고요. 자, 파이널 컷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다가 이걸 하나 만들게 되죠. 여기다 대고 New Event, 이벤트를 하나 새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다가 멀티 클립 복습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고요. 자, 여기가 프로젝트 자리인데요. 여기서 Ctrl N을 누르고 멀티 클립 복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080 HD로 찍었기 때문에 HD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1080 HD 설정을 해놓고 여기 레졸루션은 HD의 레졸루션이니까 1920, 1080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저는 60프레임으로 찍었기 때문에 60을 고를게요. 렌더링은 애플 프로레스 422로 지정하면 되고요. 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는 스테레오에 48kHz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 OK를 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생기죠. 여기다 이제 클립들을 아까 만들어 놓은 클립 5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클립을 다져놓은 단축키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커맨드 I를 누르시게 되고 위치는 아까 외장하드에서 유튜브 그리고 그 밑에 멀티캠 제작 여기 폴더를 하나 고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딸려있는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임포트가 되게 됩니다. 자 클립을 들여오기를 할게요. 임포트 셀렉티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다섯 개, 네 개의 카메라 영상과 여기에 하나의 음성 클립이 들어오니까 다섯 개의 클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New Multicam 클립을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한번 적게 되죠.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멀티 클립 복스. 원하는 제목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멀티 클립 복습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복합된 멀티 클립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걸 이제 타임라인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오디오가 비어있기 때문에 오디오 영상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당기면은 없어지니까 없애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편집을 시작하는데 세팅을 보실게요. 여기 두 개 앵글일 때는 화면이 이제 두 개만 나오게 되고 4 앵글일 때는 네 개의 클립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섯 개의 클립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다섯 개가 넘어야 되니까 나인 앵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일 때는 영상하고 음성을 이 번호에 따라 가지고 같이 1, 2, 3, 4, 5 바꿀 수가 있고요. 이 모습일 때는 음성만 1, 2, 3, 4, 5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당연히 영상만 1, 2, 3, 4, 5 바뀌는 모습이겠죠. 여기가 1번이 될 것 같고 1, 2, 3, 4, 5 이런 순서로 바뀌게 되고요. 저는 음성은 녹음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음성이 깔끔하게 들어오니까 3번으로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영상의 카메라 앵글이 1, 2, 4, 5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틀어 놓으면서 여기 플레이를 하면서 변환을 시켜 볼게요. 1, 2, 4, 5 1, 2, 4, 5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어 놓은 상태에서 1, 2, 4, 5 1, 2 2는 이제 제가 보이는 카메라고요. 4, 5 4번이 이제 A7C 5번 이렇게 파란색으로 카메라 앵글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탑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1, 2, 4, 5 1, 2, 4, 5 5, 1, 2 5, 4, 1, 2 그래서 이제 이쪽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게 나올지 이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화면이 프리뷰가 뜨고 있죠. 1, 2, 4, 5 보기 때문에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이맥을 연동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면이 이제 제대로 다 나오진 않고요. 보통 앵글이 두 개 있다든지 네 개 앵글까지 나왔을 때는 미리 보면서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이제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홉 개 화면에서는 미리 보기가 네 개의 영상까지는 미리 보기가 잘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세 개의 영상이 미리 보기가 다 나오고요. 나인 앵글에서는 이게 다 안 보이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클립을 가지고 멀티 클립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 배우신 내용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유튜브 파이널 컷 편집해 가지고 여러 대 카메라 편집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다는 걸 설명드려 가지고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뭐 파이널 컷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재밌게 편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